안녕하셨습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30여 년 가까이 직장을 다니던 남편이 드디어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란 남편에겐 안식이자 인생 이막을 여는 출발점이지만 반대로 아내에게는 새로운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나팔 소리와도 같습니다. 아들딸 시집장가 보내고 이제 좀 자신을 돌보며 여유롭게 좀 살아보려는 찰나에 아, 이게 웬일입니까? 집에 들어앉은 남편. 불청객도 이런 두꺼운 불청객이 없습니다. 뻔뻔하고 철없는 은퇴 남편에 아내는 황혼이 온 카드를 만지작거리죠. 마음 같아서는 하루에도 그냥 12번이 넘게 가정법원을 오가지만 아내의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눈치가 없는 건지 미련한 건지 배짱이 두둑한 건지 남편은 대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나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황혼이혼을 재촉하는 은퇴 남편들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니, 우리 남편들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은퇴 남편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은퇴한 남편 때문에 아내가 몸과 마음의 병을 얻고 불화를 겪으며 심지어는 이혼까지 하게 되는 그 현상을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신조어 만들기에 아주 비상한 재주를 가진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일 거예요. 고령화가 오래전부터 진행된 일본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회적인 문제도 먼저 겪고 요상한 신조어를 만들어냅니다. 아내들이라고 처음부터 이런 은퇴 남편 증후군을 알았겠어요? 그건 아닐 겁니다. 남편의 갑작스런 퇴직이 아내에게도 충격적이었지만, 그래도 아내는 청춘을 바친 회사에서 폐품 처리하듯 떠밀려난 남편이 가련하고 안쓰러웠죠. 그래서, 아유, 여보, 뼈 빠지게 30여 년 일했으면 할 만큼 한 거야. 됐어. 애들도 이제 뭐 시집장가 가서 제 앞가림 다 하니까, 그냥 아무 걱정 없어. 여보, 푹 쉬어. 이러면서 남편의 길을 살려주려고 아내는 애를 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주말 출근과 야근을 밥 먹듯이 했던 남편 때문에 독수공방 외롭게 보냈던 그 시간을 이제 보상받을 수도 있겠다는 기대도 마음 한켠으로 갖게 됩니다. 아유, 하지만 웬걸 아내의 이런 기대는 채 일주일을 넘기지 못합니다. 종일 집에 있는 남편은 젊은 시절 그 로맨티스트도 아니었고 직장 다닐 때 늦은 야근 끝에 돌아와 잠깐 보던 남편과도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남편은 하루 두세 시간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TV를 보는 것 외에는 그냥 아내의 뒤만 졸졸 따라다니거나 회사에서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던 그 버릇대로 이젠 집에서 아내에게 잔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은퇴한 남편들은 갑자기 왜 이렇게 냉장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걸까요? 냉장고에 왜 이리 음식이 많이 쟁겨나 있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청소 좀 해라, 버릴 건 버려라, 이건 뭐냐, 왜 이리 군내가 나냐. 아니, 답답하면 자기가 직접 한번 날 잡아서 갈아엎던지,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냉장고 검열하듯 합니다. 식탁에 앉을 때마다 반찬 투정하는 것은 기본이고, 설거지는 하지 않으면서 싱크대 주변이 왜 이리 지저분하냐, 행주에서 냄새가 난다, 사놓은 음식 유효기간이 지났다. 아니, 그것도 모자라 음식 찌꺼기 통까지 들여다보면서 잔소리를 해댑니다. 남편의 잔소리는 집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장 보러 갈 때까지 졸졸 뒤따라 나와 이걸 왜 사냐, 왜 이렇게 많이 사냐, 이건 비싸다, 응? 싼거 저거 집어라. 뭐야, 이거. 정말 남편의 잔소리는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남편은 양말 뒤집어서 세탁바구니에 넣지 말라는 아내의 말을 30여 년 동안 아주 싸그리 무시했던 작자예요. 어떠세요? 듣는 남편분들도 짜증나시죠? 남편 은퇴 후에 아내들이 제일 괴로워하는 것은 이런 남편의 잔소리라고 그래요. 아내 뒤만 졸졸 따라다니는 남편들을 젖은 낙엽이라고 부르죠. 비에 젖은 낙엽이 빗자루에 달라붙어 웬만해서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은퇴한 남편도 아내에게 찰싹 달라붙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젖은 낙엽이 되어버린 남편은
아내가 어딜 가든 졸졸 따라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아내의 외출을 막아섭니다. 설사 이런 남편을 잘 달래서 외출에 성공했다 손 치더라도 언제 집에 돌아오냐고 수시로 전화를 걸어대기 일쑤예요. 야, 이런 남편이 지금껏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왔을까? 아내는 의아스럽기까지 합니다. 준비 없이 은퇴한 남편들이 아내를 괴롭게 합니다. 일벌레로 살아오다 은퇴하게 된 남편은 집에서는 무능력자처럼 아무것도 하질 못합니다. 꼭 아내 손을 빌어야 뭔가를 할수 있어요. 젊어서는 야근에 회식에 12시를 넘겨 귀가하는 것이 다반사였던 남편. 맨날 늦다 보니 자녀 얼굴 제대로 대할 시간도, 식탁에서 식구들과 도란도란 이야기할 짬도 나질 않았습니다. 사실 젊었을 때 일이 힘들다, 스트레스가 많다 하지만 그만큼 일에는 또 중독되기 쉬운 요소가 있거든요. 또 처자식 먹여 살린다 뭐 이런 명분을 앞세우지만 자신에게도 그만큼 보상이 뒤따랐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일을 열심히 했던 거 아니겠어요? 돈과 지위, 주변에 따르는 사람도 생겨납니다. 마치 내 자신이 없으면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느낌마저 들기도 한다니까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현역에 있을 때 일이고, 회사 문을 나서는 순간 돈도 지위도 사람도 따라 나오지 않습니다. 회사 문 밖을 나서는 것은 오로지 우리 자신뿐이죠. 일과 관련해서만 대인관계를 맺어온 탓에 은퇴하고 나니 만날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은퇴 후 1, 2년은 못해본 운동하랴 취미생활도 해보고 등산 다니랴 관광 다니며 나름대로 바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간혹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나 지인을 만나 옛얘기하는 재미도 쏠쏠하죠. 그러나 그뿐 돈도 슬슬 달리기 시작하고 사람들 만나봐야 그 얘기가 또그 얘기, 했던 얘기만 반복하게 되니 재미도 떨어지고 만남도 적어지고 그러다 슬슬 멀어집니다. 결국 기댈 곳은 오직 한 곳, 아내뿐이죠. 아내마저 등을 돌린다면 밥한 끼도 챙겨 먹기가 어려운 신세가 아주 가련해집니다. 마트에서 편의점에서 사다가 그냥 데워 먹을 수 있는 간편식이 많다고는 하지만 아내가 손수해준 집밥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사서 먹는 음식이 편리하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가공식일 수밖에 없으니까 한두 번 해먹는 거야 괜찮을 수 있겠지만 매번 그런 걸 사서 먹는 건 건강에도 좋을 리 없습니다. 그러니 아내에게 더 의지하게 되죠. 아내가 곁에 없거나 시야에 보이질 않으면 불안해지기까지 합니다. 이 은퇴한 남편들의 신세가 어떠하냐면 아내도 싫어하고 아이들도 불편해서 집안에서는 도저히 설 자리가 없는 이런 남편은 혹시라도 이사가는 날에 강아지라도 놓치지 않고 꼭 안고 있어야 버려지지 않고 함께 이사갈 수 있는 그런 한심한 존재가 되어버린다 그래요. 딱 황혼이혼 당하기 십상인 젖은 낙엽이 되지 않으려면 은퇴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뭐 은퇴 준비한답시고 돈만 열심히 모으는 게 절대 현명한 처사가 될수 없거든요. 아니 또 이런 얘기하면 그럼 뭐돈 모으지 말란 말이냐? 이런 말씀 아니죠. 돈에만 집중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은퇴 준비가 그것뿐만 아니라는 거죠. 또 돈을 그렇게 모아봤자 황혼이혼이라도 당하게 되면 적어도 그피 같은 돈의 50%는 내놓아야 할 각오를 해야 하니까 말이죠. 자, 젖은 낙엽처럼 살고 싶지 않다면 아내와 함께 할수 있는 취미 활동을 만들어야 합니다. 평생 다른 방식으로 살면서 대화도 제대로 못했다고 하면 수십 년을 함께 살았더라도 무엇 하나 함께 마음 맞춰 할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함께 할수 있는 취미가 있으면 대화도 자연스럽게 늘고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니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죠. 젖은 낙엽처럼 살고 싶지 않다면 혼자서도 재밌게 할수 있는 일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아내가 거치장스럽게 거실과 부엌만 왔다 갔다 할게 아니라 혼자서 몰입하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이 꼭 있어야 돼요. 젖은 낙엽처럼 살고 싶지 않다면 잔소리를 멈추고 자신이 행동해야 합니다.
사람 감정만 다치게 하는 그 쓰잘데기 없는 잔소리는 제발 그만해야 합니다. 잔소리도 그게 버릇이거든요. 잔소리 하고 싶을 땐 그냥 아주 혀를 깨물고 참는 게더 낫습니다. 잔소리로 변하는 건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꼭 명심하시고, 잔소리를 할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행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냉장고 속에 그 정리된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날 잡아서 싹 꺼내서 청소하고, 그 의문의 검정 봉투들에 든 것들을 꺼내서 확인하고 정리하면 될 일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해주세요. 그럼 아내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칭찬도 많이 할 텐데. 젖은 낙엽처럼 살고 싶지 않다면 가족과의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합니다. 자주 보는 친구하고 더할 얘기가 많은 것처럼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할 얘기가 더 많아지고 관계는 당연히 좋아지죠. 가족과의 약속을 일 탓, 회사 탓 하면서 어기는 남편, 아빠들 많죠. 가족과의 약속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하는 거예요. 회사 일로 또는 사업상으로 만나는 사람들, 뭐 지금이야 형님, 아우, 뭐 선배님, 후배님, 이렇게 하면서 지내지만, 은퇴하고 나이 들면 서로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만나야 하는 제일 중요한 사람들은 바로 가족이에요. 그 중요한 사람들과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죠.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가족들이 필요할 때 곁에 함께 있어줘야 은퇴하고 나서 그 가족들이 저희들 곁에 있어줍니다. 젖은 낙엽처럼 살고 싶지 않다면 아내와 가족들을 칭찬하셔야 합니다. 어쩌다 보는 아빠에게 지적받고 야단 맞는다면 아빠 곁에 다가설 수가 없습니다. 아빠 얼굴만 보면 뒤로 뒤춤뒤춤 물러서기 일쑤죠.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보인다 하더라도 혀 깨물고 참아야 합니다. 이렇게 참다간 우리 몸 깊은 곳에 사리가 생기고, 득도에서 곧 공중부양이 가능하겠다 싶을 정도로 참아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좋은 말이라도 가르치려고 해봐야 감정만 상하고 서로 상처만 있습니다. 우리 눈에 부족하더라도 칭찬하고 또 칭찬하는 게 가르치려고 드는 것보다 효과 100배 만점입니다. 가족하고는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 잔소리, 지적질, 야단질 그만하셔야 돼요. 황혼이혼은 계속 증가세에 있습니다. 아내들은 이제 참으며 살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남편들이 변해야 하고, 인생 후반전을 평화롭게 공존하며 살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어요? 은퇴 후 젖은 낙엽이 되는 순간 우리는 버림받을 수도 있는 연약한 신세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자고요. 오늘 아내와 자녀분들과 도란도란 재미진 시간을 보내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